한강공원 앞 공산성 맞은편에서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공주 마인하우스 스타하우스에서 자고 아침 일찍 공산성 쪽의 풍경을 담기 위해서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리 아래쪽으로 수심이 아주 깊지가 않네요. 저쪽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물 깊이가 나와줘야 한다고 일단 한번 깊은 쪽으로 계속 전진을 해보겠습니다. 아침 운동이 되려는데 수질은 상중하에서 하 정도밖에 안 되겠네. 상량감이 많이 없습니다. 물속은 그래도 보이는데 우주 상류 군강이나 아니면 섬진강에 비하면 이쪽 공주권 군강은 물이 좀 개선이 좀 필요한 수준입니다. 저쪽 맞은편으로 가야 되는데 수심 때문에 어떨지가 모르겠네요. 잘못하면 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맞은편에 가야 공산성 쪽을 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핀을 최대한 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야 빠져나가겠네. 우와, 그냥 바닥에 다 놓고 공산성 쪽까지 왔는데 이쪽은 그나마 물이 좀 깨끗하네.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좀 몸을 실었더니 쉽지가 않네. 어디가 휴가를 했다. 뒤로 조금 됐다. 유석이 좀 있구나. 아, 이제 유석이 있어서 한번 앞쪽으로 바짝 붙어서 여기가 힘든 곳인데 이쪽은 공산이네요. 공산 아는 선배 무조건데 공산성 아무래도 여기 좋고 괜찮네요. 물색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천을 따라서 쭉 내려갈 겁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네.